네,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예배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가지고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인사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내 삶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이 멘트를 계속해서 밀려고 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계속 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익숙해지시고 함께 계속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글리 현상, 모글리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867년에 인도의 북부에서 한 늑대들의 그 무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 6살 소년이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을 처음 발견한 그 사냥꾼들은 6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 남자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흉폭한 그 늑대 무리들로부터 이제 떼어놓아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제 야생 짐승들이 불을 무서워하니까 그 틈을 타서 이 아이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구출해서 문명 세계로 데리고 오게 되었고요. 또이 소년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었는데 이제 당시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명이었던 이 디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디나라고 불리는 이 소년은요. 6살 당시 구조된 이후부터 말을 하지 못했고요. 울부짖기만 했어요. 마치 늑대처럼요. 그리고 날고기를 먹으면서 익힌 음식을 먹질 않는 겁니다. 음식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조차 맺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디나라고 불리는 이 소년은 35세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문명 세계에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다고 해요. 그가 늑대들과 살았던 시기는요, 뭐 언제 이제 늑대들의 손에 키워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영세부터라고 치더라도 구조가 6살 시점에 이루어졌으니까 6년의 세월, 6년이라는 시간에 남짓하잖아요. 단 6년에 불과했지만 그 6년의 삶이 그 6년의 5배가 넘는 이후 29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의 경험은요,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 디나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정글북이라고 하는 동화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네, 한 사람의 삶에 닥친 비극입니다. 그한 아이가 이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버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인간화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늑대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늑대와 같이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동화와 같이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동 발달이나 정신의학계에서는요, 위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 모글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그 사례를 모글리 신드롬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인간화의 과정, 이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때, 인간은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디나 외에도 야생에서 동물들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의 사례가 여러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모두가 그 결론이 똑같아요. 모두가 다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5세 이상의 지능을 가지는 경우는 매우 매우 희귀했고요. 더군다나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의 그 경험이 그들 그 세계 안에 완전히 가두고 그 세계 안에서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주친 한 사람과의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초대 교회가 태동하는 장면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련의 그 순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차곡차곡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요. 본격적으로 그 순간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난 곳의 그 언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가 되었죠. 상징적인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 뭐 상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패러다임이 뒤집어졌어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모두가 터부시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당시 이 그레코 로만 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헬라어로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스칸달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스칸달론이라고 부르는 단어의 의미가 걸림돌 또는 뭐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 또는 뭐 올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보통 역설적인 진리를 표현할 때 쓰여요. 특별히 십자가를 표현할 때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그 참남한 자를 처형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죄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스칸달론이죠. 그리고 그들을 못 박은,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았던 그 산헤드린과 대제사장 권력그룹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스칸달론이죠. 이게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 임했던 거대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성과 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요, 선함과 악함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 복음의 사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후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도우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고 휩쓸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이 세상을 저항하는 공동체, 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네, 담장을 넘어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교회의 표어죠. 담장을 넘는 교회. 마찬가지로 이 순간 이 복음이 담장을 넘어가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실명이 무엇인지 또는 그의 출신이 어디였는지, 심지어는 그의 생물학적 나이가 몇 살 정도인지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정보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이 사람을 규정하고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누가는 충분하다고 여기고 그 정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남들에게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경험도 그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요, 그는 그 성전 문 앞에 멈추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본문 2절 말씀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증축한 이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완공하잖아요. 다윗이 꿈꾸었던 그 성전에 대한, 물론 제반 모든 준비사항은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하지만 완공은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제1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성전도 모두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귀환하게 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금 이 성전이 재건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데 사실 여기서 재건되는 성전이 매우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당시 남아있는 이제 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그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초라한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 성전을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유대인들의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지었던 성전이었어요. 하나의 건물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성전을 이제 다시 리모델링하고요, 증축과 다시 완전한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크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 시대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성전을 완전히 크고 색다르게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제2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전은 크기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사두개파들이 장악하고 이제 그 모든 예배권을 이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사를 관장하니까 필연적으로 이 사두개파는요, 당시 권력층, 정치적인 세력들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권력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주관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경제권도 독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물을 이제 옳은지 그른지 바른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이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 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파는,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은 그 재물만을 오케이 사인을 주고 나머지는 그 어떤 흠이 없는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다 퇴짜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독점 계약된,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이권이 개입된 그 예물만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경제가 거기서 창출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두개파가 이스라엘의 그 제사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제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그 중심지였어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은 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전, 그곳에서도 그 작은 문, 그 하나의 경계도 넘지 못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가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뜻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름다운 문이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앞에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가, 네, 그의 인생이 초대교회가 마주한 담장 바깥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담장 바깥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 명망 있고 권세 있는 사두개파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나 아니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미문이라는 곳에서 철저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비참한 모습으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그 사람이 담장을 넘어서 첫 번째 마주한 그 인생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재미있는 거는요, 이 상황에 대한 누가의 표현이에요.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 기록합니다. 먼저 나면서 못 걷게 되니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죠? 첫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주목합니다. 그를 또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도록 다시 유도합니다. 그러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시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짧은 이 에피소드 가운데서 등장인물이 세 명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과정 가운데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계속해서 쓰이면서 시선의 변화가 아주 섬세하게 옮겨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모두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두가 그 자신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그 시점 속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죠. 그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아마 구걸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도 그에게는 한 끼 식사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무지해서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삶의 환경이,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적 위치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는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고요, 걷는다라고 하는 느낌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걸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걷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온 삶은 그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구걸을 요청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들 그렇게 조건화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생존 본능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 틀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걸어다닐 꿈을 꾸겠냐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걷다가 못 걷게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이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요청할 수가 있겠냐고요.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의 것을 요청하는 게 겨우 그냥 끼니를 요청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구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자라온 환경의 그 경험에 따라서 적응하는 존재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적응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순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삶에 여러 가지 더 나은 길이 있는데도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차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최선을 선택하는 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이 바라본,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시선이었어요. 두 번째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미문 앞을 지나가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보았어요. 이전에 그가 없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거기 날마다 있는 그 사람, 거기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는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10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사람을 수도 없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보이게 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세 번째 시선을 권하고 있죠.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색이 없었을까요? 특징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본래 미문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안 볼래야 안 보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찮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구걸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귀에 확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찮은 사람을 보게 돼요. 그 하찮은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위험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위험한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죠. 어제와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의 위치는 그대로였지만, 잘 들으세요, 그들의 위치는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선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공간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하지만 자신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어디서 나온 담대함인지 우리를 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선이에요. 드디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제 네 번째 시선이죠. 재미있는 건 5절의 표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이라 전합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바라봄, 이 시선은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순간까지 자신이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 같아요. 그저 오늘 한 끼를 때울 돈이라도 받으면 성공이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들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그게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저희가 사는 세상은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또 그렇게 산다고 배워왔어요. 그게 경험적이고 그게 과학적이고 심지어 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하등 불공평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처지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고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앞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이는 주어져 있는 거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줄까, 무엇을 줄까 하고 바라본 그의 이 바라봄의 결과, 그의 이 시선의 결과는요, 그가 기대하고 그가 예상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갇혀서 굳어져 있는 그 사고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경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이 사람이 기대하던 최고의 것이었어요. 그가 경험하고 살아온 그 평생의 세월이 그에게 은과 금이 네가 요구할 수 있는 최고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학습화된 거예요. 그렇게 사회화된 거예요. 그렇게 인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보는 것, 그 은과 금은 없다고 잘라 말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펼쳐졌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또 하나의 이 거대한 스캔들, 스칸달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은과 금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구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구할 수 있는 게 은과 금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 그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결과를 알려주었지만 대신에 전혀 새로운 것을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찬송하는 것은 그에게는 감히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짧은 문장 가운데 이 사람이 겪었을
기대와 실망과 놀라움과 감격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조금 걸었다거나 걸어본 경험이 있다거나 그래서 조금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과거에 기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겪어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전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겁니다. 뭐 신학자 이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복음을 낯설고 새롭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 복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유가 없는, 유비가 없는, 전혀 닮은 것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 이 누가복음의 기록 속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불과 몇 초 전까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끼니를 때울 몇 분의 돈이었습니다. 간절하게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대해도 그가 인생을 걸쳐서 가장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은과 금에 불과했었어요. 그런 그가 몇 초 사이에 걷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신의 옵션에는 전혀 없는 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정말 낯설고 새로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은요, 그가 단지 신체적인 장애를 치유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회복되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에게 평생 짐이 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적인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뭔가 나가서 나도 일을 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데 행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들지만 끊임없이 주변의 신세를 지고 가족들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규제당하는 삶, 그의 삶에는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 뭐니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는 게 그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그가 숨쉬는 동안 그는 구걸하며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는 세상에서 그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고 그럼에도 성전미문에서 구걸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존재, 아니 보이지 않는 하찮은 삶,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 나면서 못 걷는 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꿈도 꾸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에서 이 치유가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이 회복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나도 사람 대접을 받고 나도 주목받을 수가 있고 나도 평범하지만 그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 닥친 기적이었어요. 낯설고 새로운 일이 벌어졌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모글리 현상을 겪은 아이들은요, 모두 어릴 때의 그 한계가, 그 경험이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들과 자라서 짐승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 이상의 레벨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어요. 지능도 성장하지 못했고 또 뭐 소유나 어떤 바라는 희망이나 갈망도 짐승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길지 않았죠. 끔찍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게 모글리 현상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비극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글리 현상,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내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열정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의 모글리 현상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학습된 그 무기력의 결과,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그 유리천장 속에 나를 가두고 내가 만든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나를 가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글리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이 세 명의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이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했습니다. 유리천장을 깨뜨렸어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벗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했어요. 삶의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어요. 이 선포는요 베드로와 요한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담장 밖을 넘어서 담장 바깥에 있던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낯설고 완전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난생 처음 걸으면서 그제서야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그도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감격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좋게 말하면 신앙의 학습된 무기력 또는 신앙의 모글리 현상의 그 한계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경험들 나의 그 인과율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요 이 보이지 않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칸달론을 일으켜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다시 살리시는 이 역설의 진리를 보시라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이 기적의 현장을 보시라고요. 기껏해야 우리는 취업, 건강, 장래의 진로 이거 가지고 쩔쩔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바라봄의 시선을 옮기셔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조건화하고 나라는 존재를 나 내 스스로가 규정화시켜버리면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모험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예배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아주 엄청난 특권이에요. 권리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예배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막중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질서에 휩쓸리지 않는 삶,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이 세상에 똑같이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저항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은 예배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에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